대표 지도자들은 교황에게서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? 권혁부 기자가 원불교 김대거 종법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다른 종교 지도자로서 이번에 그 교황을 만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? 종교는 동서 고금을 물러놓고 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대든지 만나서 내가 배울 건 배우고 가르칠 것은 서로 보조할 것은 보충하게 됐는데 이번에 만난 것은 내가 만족했고 그분도 처음부터 아주 벗으로서 상대하는 것을 참 위대한 지도자로 내가 생각이 느껴졌어요. 교황의 방한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에 그분들이 방한 의미를 발표하는 뒤 성성식, 이 103위의 성인 성석신과 자체의암의 도덕 재무장 그런 문제를 주로 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야 돼요. 세 가지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제안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? 첫째는 정치 유연은 있어갖고 세계의 애룬 일이시면 외워갖고 서로 상의를 한 뒤 종교는 큰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약화되어서 우리가 이게 종교연합기구인 유화를 창설해갖고 새로운 세계의 정치는 아버지라면 종교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서 인류의 그 애로운 일을 좀 보충했으면 그래서 그걸 말했고 두째는 인류가 생존 견장이라고 해갖고 지금 주의주행이 있어서 뭔 주의 했는데 인자는 그 생각은 떠나서 어떻게 하면 공생 공유하느냐 이 문제를 답해야 되겠는데 그러기로 같으면 공동시장을 유럽만 두지 말고 이전 지역에 몇 개 더 넣어서 어떻게 해서 인류에게 공생 공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으면 그걸 말했고 셋째는 종교가 인류를 위해서 복된 일도 많이 했지만은 인류에게 가슴 뜨겁고 애로운 일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전 개발을 더 철저히 하고 훈련을 해서 인류에게 뜨거운 그런 일이 없도록 심전 개발을 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주